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유행에 민감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신 트렌드들을 빠르게 수용하는 특징이 있어 신제품 테스트 출시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데요. 아니다 싶은 제품에는 가차없이 불호를 날리는 것 역시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륙했다가 못 버티고 결국 철수한 외국 기업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우버이츠. 한국의 배달 문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15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배달 시장에 2017년 세계 승차 공유 서비스 1위를 차지한 우버가 맛집 배달류의 배달 앱 우버이츠를 야심차게 선보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의 배밀 라이더스, 요기요의 요기요 플러스와 비슷하게 음식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대행해주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등 자가 운송수단, 하다못해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버이츠 배달 파트너로 등록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도입된 색다른 배달 방식을 선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우버이츠가 28번째로 진출한 국가로 배달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초반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 배달 업체들과 달리 다양한 언어가 제공되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 역시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각종 할인 쿠폰, 특별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은 물론 국내 배달 앱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최소 주문 금액 시스템과 배달료 시스템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두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한국의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버이츠가 공식적으로 한국 사업 중단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안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미 배달의 민족이 50%, 요기요가 30%대로 양분하고 있던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의 장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요기요가 하루에 15개에서 20개씩 팔릴 때 우버이츠는 일주일에 1개 주문이 들어올까 말까였을 정도로 주문 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론칭 당시 지역별 맛집이나 특색 있는 레스토랑 등 흔히 찾을 수 없는 프리미엄 맛집 배달 서비스를 지향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굳이 배달을 통해 프리미엄 레스토랑의 음식을 소비하지 않는 데다 경쟁사들 역시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세까지 잃어 포지셔닝에 실패한 셈이죠. 게다가 20%대로 타사 플랫폼보다 비쌌던 수수료 때문에 등록된 레스토랑의 수가 부족했던 것, 신선한 발상이라 생각했던 크라우드 소싱이 아직 국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라는 점도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최근 배달비 0원, 30분 내 서비스 등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후발주자 쿠팡 이츠까지 등장, 점유율 한 자릿수를 맴돌던 우버이츠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버택시 등 주력 사업인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위 월마트. 미국 유통계의 큰 손을 자처하고 있는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6천여 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며 매년 300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 1위의 유통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의 유통시장은 물론 미국인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는 평을 얻으며 미국 현지에서는 할인점의 대명사로도 여겨지는 월마트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흑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월마트가 국내에 진출한 건 1998년 당시 네덜란드계 기업 한국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월마트 코리아로 시장에 선보였지만 해외 진출의 필수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지화를 간과한 탓에 진출 초반부터 매출이 영 시원찮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한국 소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월마트의 점포 스타일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트코에 비견되는 크고 높은 매대에 창고형 방식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월마트의 점포 스타일은 당시 장을 보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한국 소비자들의 패턴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의 경우 픽업 트럭을 몰고 가 한 주간 소비할 제품을 대량으로 쇼핑하는 모습이 일상이지만 한국인들의 마트 쇼핑은 봉지 한두 개면 끝나는데 굳이 창고형 매장에 들러 쇼핑을 할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미국인 체형 기준으로 제작된 약 2m 내외의 높은 매대 역시 당시 마트를 이용하는 주 고객인 30대 이상의 주부들로부터 불편함을 자아내며 월마트의 접근성을 하락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 밖에도 신선한 채소류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던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월마트는 도매업 중심의 상품 판매 전략을 고스란히 가져와 단골 손님 확보에도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업계 5위권 밖을 헤매다 진출 8년 만인 2006년 신세계와 완전히 합병됐다고 하네요. 1위
까르푸. 앞선 월마트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약 10여 년간 대형마트 사업을 운영했던 프랑스 할인점 까르푸를 기억하시나요? 식료품은 물론 의류, 잡화까지 한 곳에 모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셀프 서비스도 가능했던 최초의 소매업을 시도했던 까르푸는 프랑스 현지에서의 성공을 시작으로 약 32개국에 진출. 현재까지 무려 1만 1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월마트에 이어 세계 2위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96년에는 까르푸의 자사인 한국 까르푸를 설립, 경기도 부천의 첫 번째 매장인 중동점을 열며 국내 산업을 본격화하기도 했죠. 당시 까르푸 본사는 한국 시장 성장에 막대한 기대를 걸며 우리 돈 약 1조 462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액을 쏟아부으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서울의 5곳, 경기 및 인천 지역의 8곳을 개점하는 등 2002년까지 국내 총 22곳의 대형 매장을 오픈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높은 매장 디스플레이와 도매업 창고형 매장 특유의 투박함이 남아있던 매장 스타일은 당시 화려한 인테리어에 익숙했던 소비자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육류에 치중한 상품군을 지나치게 앞세우며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곡류나 채소류 등의 신선류의 품질은 미흡하게 관리,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까르푸나 월마트가 대량, 대형으로 몰아붙일 때 국내 토종마트들은 신선한 품질과 친절한 서비스로 대응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보다 친숙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토종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르푸는 최저가를 강조하기 위해 납품업체에서 지나친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가 하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의 상당수를 파견직으로 채우는 등 일찍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고전을 면치 못했고 2006년 철수한 뒤 이랜드 그룹에 인수되며 이랜드 리테일로 잠깐 선보였지만 또 한 번 폭망. 2008년 말 결국 홈플러스에 완전히 매각됐다고 하는데요. 월마트에 이어 까르푸까지 철수하며 한국은 글로벌 유통기업의 무덤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탄탄한 조직망과 세계적인 브랜드 명성을 갖춘 외국 기업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백기를 들게 된 공통적인 이유, 바로 한국 시장의 구조와 소비자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점입니다. 과거보다는 외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포용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대로 들여온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